안녕하세요. 날라리 도나살의 양평대군입니다. 저는 지금 이 서울 경양 하우징페어 전시장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전원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와 용품 등이 전시되고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전시되고 있는지 같이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두근두근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시공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설계사도 네. 있고 그런 전문가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인가요?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중개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 지금 저희가 아직은 중개까지 서비스 개발을 안 했고 네네. 지금은 뭐 다견적 서비스를 활용해가지고 가격 정보를 드리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건축 사진 같은 거 제공해드리고 네네. 전문가 추천을 해가지고 뭐 시공사 설계사 정보 드리고 지도를 활용해서 토지 시세 같은 거 확인해드리고 아... 근데 이제 보통 중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개해주면은 어떤 책임이 따라가는 부분이 맞아요. 있잖아요. 너무 신경 쓰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 주택은 그 부분에서는 어디까지가 혹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택 관리 쪽을 지금 주택 관리 관리까지는 온 것 같아요. 주택 관리. 아, 그러면 관리에 필요한 전문가들이나 그런 요청이 발생했을 때 연결을 하는 건가요? 보내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저희 측에서 다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 토탈 서비스로? 네네. 아. 왜냐면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는 중개 서비스가 아예 안 해요. 새 모델. 만약에 나는 이런 집을 짓고 싶다. 네네. 근데 내가 골라놓은 땅의 주소를, 주소지를 넣고 주소를 모른다면 다음으로 가서 이게 그 가격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오, 이게 다 설정된, 아까 그 보신 모델에 다 설정되어 네,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을 했네요. 다운 받고 뭐 외장재나 뭐 내장재 다 할 수 있고 선택을 안 하면 그대로. 아 이런 거 좋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저도 이런 게 있으면 좋죠. 뭐 스스로 이 정도 가격에 나온다. 이렇게 하면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넣어드리는 게 금액인데. 아, 계정당. 네. 네. 그 계정이 하나당, 이제 계정의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거예요. 네네. 근데 이 현재 보고 있으신 프로그램 네네. 같은 경우는 정가가 380만 원이어서. 네네. 할인 이벤트 적용을 하셔도 300만 원이거든요. 보통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좀 지향을 안 하시고 허비 하우스 VR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네네. 그걸 통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아. 어플 통해서 이런 식으로 느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3D로 구현을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가요? 근데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현재 코비아키 S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라면 네네네. 코비아키 S가 오른쪽이 이제 리얼리티를 좀 구상하면 왼쪽은 이제 스케치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코비아스 VR을 통해서 대신 사장님의 생각을 그분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그분들은 이런 코비아키 S나 스케치업이나 아니면 맥스를 통해서 렌더링을 걸고 다시 사장님께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 VR 이름도 코비아키인가요? 네, 코비 하우스 VR이에요. 코비 하우스 VR. 네, 코비 하우스 VR인데 보통 일반인 사용자분들이 그걸 많이 사용하세요. 아. 코비아키 S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네. 코비아키 S로 내보내기 통해서 코비 하우스 VR로 내보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코비 하우스 VR에서 코비아키 S만큼의 성능으로 360 VR을 볼 수가 있어서 괜찮으면 이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도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VR 앱인 것 같아요. 네, 이게 VR 앱이에요. 아. 조금 더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조금 더 안정화 단계 진행하면서 소비자분들이랑 전문가분들이 계속 상호소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근데 지금 아파트밖에 없나요? 아니면은 정보가? 현재는 아파트 정보만 있고요. 주택 정보는 아직은 구비를 못 해놨어요. 아, 아쉽다. 주택 정보도 등록을 시켜놓을 수 있는데 네네. 아직 현재까지는 등록을 아파트보다는 적게. 네, 아파트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네. 규격화가 돼 있으니까.
그림이 조도에 따라서 모습이 바뀔 거예요. 오. 백자에 가면 무쌍이 구별이면. 와. 와, 대박인데? 이게 저녁 9시. 완전 깜깜한 밤이 되면 탈출이랑 하단은 안 보일 거고 건물만 보이겠죠. 실제처럼. 실제 우리가 밤에 그림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보여요. 모든 그림이 그렇게 설계된 특허 그림. 와. 그리고 관전지로도 되고 휴대폰 윙 케이블로도 되고. 네. 되는 건 지금 여기다 제가 쓰는 거예요. 아, 썼는 것 같은데 주위 안에 넣어놓으면 문제가 있겠다. 여기 전시회라는 특정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크로나만의 어떤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 소재가 저희는 내부는 목재고 외부는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네. 아. 외부 알루미늄, 내부 목재. 목재. 소재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이런 목재. 결론은 미국식이나 독일식이나 이렇게 하더라도 독일식 창호에도 업체가 수백 가지 업체가 그렇죠. 있어요. 네. 이제 그 업체별로 특정점이 있는 거고 미국식도 마찬가지로 그 업체마다 특정점이 있는 거고 독일식이다 해서 다 비싸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 크로네도 그럼 한국에 공장이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해외에서 만들어서 들어오고. 만들어서 들어오고. 직원들이 다 아. 관리하고 있고. 아. 독일식 시스템 창호 중에는 제일 고가 제품. 아. 저희 집이 요 창보다 조금 큰데, 거실이. 한 이 정도면 지금 얼마 정도? 이 정도면 지금 규격이 2,900에 한 2,300 정도 되거든요. 네네. 2,900에 2,300. 네. 문 한 장 만들고. 금액이 요게 대략 한 700만 원.